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올해 역대급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채용에 나섭니다.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차량 내 각종 하드웨어 부품을 통제하는 일명 바퀴 달린 스마트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동화 부품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. 부품업계 1위인 현대모비스는 올해 R&D 비용으로만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려 투자를 하고 R&D 인력 신규 채용도 400에서 50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. 이외에 HL만도의 미래 전략 최전방에 있는 자회사 HL 클레무브와 한온 시스템도 R&D 인력을 충원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.